안녕하세요. 제가 38번을 갑니다. 38번이 내신 부교재 정보를 수집한다. 38번이 그 문장이 들어갈 위치랬습니다. 문장이 들어갈 위치인데 참고로 그 앞부분에서 문제는 이 문제 37번 문제에서는 어휘도 주의를 하세요. 어휘. 어휘는 앞에서 제가 다 표시를 해줬던 부분들이 있고 레버니 의 부분까지 해서 어휘 정도. 아, 여기 또 써져 있구나. 그 정도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표시를 그 단어 표시한 거는 그냥 어휘라고 보면 돼요. 38번으로 가서 38번에서는 그 바로 가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들어갈 거라는데 on the other hand. 그럼 여기서는 on the other hand는 그냥 무조건 단서로 잡아줘야 되죠. 반면에 if you're saving for auto repairs and pay down your debt a little slower. 반면에 네가 뭐 한다면 네가 좀 이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저축을 좀 하고 그리고 페이다운이라는 건 깎아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할부로 이제 그, 저기 하는 것 정도로 보면 됩니다. 지불해서 점점 낮춰가는 거예요. 너의 빚을. 약간 더 천천히 느린 속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빚을 내가 1억이 빚이 있어요. 1억이 빚이 있는데, 이 1억 빚을 한꺼번에 퉁으로 갚아버리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1억 빚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갚는 게 아니라, 한 달에 700만 원씩만 갚으면서 저축을 내가 또, 그, 하는 거죠.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이런다면은 you will feel proud. 네가 좀 그 자부심을 느끼겠지. 무엇에 대해 자부심일까면 대 you plan for auto repair. 이것에 대해서 네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거다. 그러니까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자부심을 느낄 거다 하는 거죠. feel proudly ly가 되면 안 되는 건 알겠죠. 왜냐면은 feel 2형식에서 그러니까 형용사가 보러 나와야 되니까.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네가 빚을 좀 늦게 여기서는 이제 천천히 갚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저축을 하면서. 근데 앞에는 저축 않고, 그러니까 수리비 저축. 수리비 저축 않고, 저축 않고, 빚을, 그죠? 빚을 빨리 갚으면은, 빨리 갚기로 한다면은, 너는 어떤 결과를 맞을까요? 프라우드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내용이, 그죠? 힘겹다라든가 뭐 하다든가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하고 반대로 그죠? 그래서 앞에는 그게 있어야 된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죠. 일단 갑시다. If you apply all your extra money to paying up debt without saving for things that are guaranteed to happen. 만약에 네가 적용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apply라는 얘기는 적용한다는데 바르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돈 다 저기다 꼬라 박았어. 쳐 발랐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너의 모든 여분의 돈, 그럼 여기서 같은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중요하다가 아니라 여기서 여분의 돈이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세이브 할 돈으로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네가 뭐, 너의 모든 돈을 뭐 하는 데다가 바른다면 뭐 하는 것이다. paying up. to pay up이란 뭐 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문법으로 굳이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빚을 갚는 데다가 다 쓴다면 뭐 하지 않고 저축하지 않고 어떤 것에 대비해서 조절하냐면은 반드시 일어나도록 보장되어져 있는 guaranteed라는 얘기는 확실히 일어날 것이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어나도록 보장이 되어져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저축을 하지 않고 빚 갚는 데다가 너의 여분의 돈을 다 처바른다면은 그럼 어떻게 돼? You'll feel like you failed. 너는 느껴지겠지. 네가 어떻다고 느껴지냐면은 네가 실패한 거라고 느껴질 거야. 여기선 자랑스러운데, 그죠? 무엇일 때 when something does happen 여기서 does는 강조일 뿐이죠. 그래서 does가 없다 그러면 happens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나면 실패했다고 느낄 거다. 뭐 내 얘기네 내 얘기. 나는 저축할 것도 없어요. 빚도 못 갚고 지금 아주 골때립니다. 자 가봅니다. you'll end up ing로 가는 거고 문법이 되는 end up ing는 뭐로 결국 끝나게 된다죠. 그럼 결국 너는 뭐로 어떻게 끝나게 되냐 going further into that 결국 빚만 더 지게 되는 쪽으로 further into that, 빚만 더 지게 된다 하는 거죠. 저축해놓은 거 하나도 없는데 수리비가 또 늘어났는데 그럼 또 빌려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Let's use an example of an unexpected auto repair bill of $500.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이 부분 자체가 이게 for example의 의미예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달리 낸다 치면은 어디 있었죠? 여기서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나 있었죠. 그럼 이거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는 문삽인데 문삽으로 정확한 위치가 들어가 있었을 때 on the other hand 이 부분 하고요. 여기에는 여기서 example of 했을 때 이것을 for example로 바로 고쳐서 나가버리는 것이 방법이 있어요.
let's use an example 이렇게 쓰진 않고 for example 해가지고 example 해가지고 이 뒷문장으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하면 그렇게 고쳐서 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뭐 그 학교에서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상차는 여기서는 이제 어휘로 간다 했으면은 예상차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좀 더 빚이 늘어난다, 실패한다, 자부심을 느낀다, 예상차는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일어날 건 뭐 이런 식의 어휘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좋고 나쁘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수리 비용이죠. 500달러의 자동차 수리 비용, 예상차는 수리 비용에 대한 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If then save for this.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럼 이 this가 뭐냐? 문장의 순서라든가? 네? 순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앞에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동차 그 수리 비용이 이제 500불이 나오는 이 상황. 만약에 네가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문사의 그 유형에 적절한 지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you will end with another day. 그래서 여기서도 또 문사로 갔을 때 여기에서는 좀 더 깊은 빛에 빠지게 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또 another day 이렇게 나와요. another day. 또 빛을 주게 된다. 이래서 문사비 가능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니래도 문사분 해당되는 지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You will be frustrated. 너는 좌절감을 느낄 거야, 당연히. 여기서 지금 좌절감이나 여기 fail이나 지금 같은 개념으로 가요. 좌절감 느낄 거고 빚만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You have been working so hard.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걸 지불하려고죠.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돼요. 했지만 and yet 그러나 you just added more to your list. 너의 목록에 빚만 더 추가시켰다는 것 때문에 좌절감이 늘어요. 빚이 더 많아졌네. 또 빚 생겼네. 더 해야 됐네. 이렇게 됩니다. You will have cash to pay for it. You will have cash to pay for it. 네가 가지고 이, 여기서 cash는 현금이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네가 지불할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 그럼 여기 같은 경우 갑자기 지금 다 실패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이게 지금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여기에서 이 this처럼 여기서 it은 또 뭐냐 이것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네가 지불할 현금을 가지고 있게 될 거다 하는 거죠. And you are still paying down your debt. 그리고 네가 여전히 빚을 갚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깎아 내려가는 겁니다. 빚을 uninterrupted and on schedule. 뭐 하지 않은 채로, 방해받지 않은 채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방해받지 않은 채로라는 얘기는 뭐 큰 걱정 없는 채로의 개념이고, 이분에서 같은 경우에는 as you are가 생략된 상태예요. 네가 그 방해받지 않은 채로. 그럼 실제로는 저축을 하는 경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역시 자동차 수리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였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Instead of frustration and disappointment from the unexpected auto repair. 그래서 이거 대신에죠. 여기서 같은 경우도 연결어 형태를 낸다 치면 여기서 on the other hand 이 부분하고 해서 instead of 뭐 이렇게 가는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좌절감이나 뭐 대신에 실망감 대신에 뭐로부터 오는 예상치 않은 자동차 수리로부터 오는 이것보다는 you feel proud and excited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쉬운 형태의 어휘가 일단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결국 요양문 형태가 이제 가능해지죠. 요양문 형태. 그러니까 저축 않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저축을 하지 않고 빚만 갚으면 좌절감을 느끼고 빚을 좀 천천히 하면서 그 저축을 하면은 결국 자부심을 느끼게 될 거고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요양문 안성이 지금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 요양문 안성을 대신하는 것이 결국 뭐로 가는 게 가능할까요? 요지예요. 여분의 저축을 해라 하는 거예요. 엑스트라 머니가 어디가 있었잖아 좀 전에, 그죠? 어디 있었죠? 엑스트라 머니 해서 여기 엑스트라 머니를 저축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요지 형태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비적으로 쓰인다 그러면 프라우드하고 프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프라우드하고 프러스트레이션 이 정도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정도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